1992년 7월 14일. 저 멀리 유럽에 있는 풍차의 나라, 어디? 네덜란드. 네덜란드야. 한국인 노신사 이기항 씨가 신문을 보고 있어. 20년 전 네덜란드 주재원으로 온 뒤에 지금은 아내와 함께 작은 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. 그런데 이 신문을 넘기던 그의 손이 딱 멈춰. 한 기사의 내용에 시선을 확 뺏겼거든. 여보, 이리 와봐요. 아니, 저 이 기사 좀 읽어봐. 기사의 내용은 이래. 부부가 사는 곳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어느 오래된 건물이 재개발로 인해 매각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야. 부부는 그 기사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. 다음 날 부부는 차를 몰고 곧장 그 건물이 있다는 도시로 향했어. 도착해서 그 건물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혀. 왜요? 왜? 그래, 왜? 왜 그랬을까? 근무지였는데 이제 그게 없어져서 그래서 그런가? 자, 그 이유를 이기양 씨한테 직접 들어볼게. 운전을 해가지고 와봤더니 너무나도 건물이 퇴락해가지고 오랫동안 수리를 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돼있고 이 맨 아래층에는 이게 한 거의 100평 됩니다. 당구장이었어요. 2층, 3층을 올라왔더니 그 안에 방들이 뭐 엉망이에요. 그냥 쓰레기가 쌓여 있고 참담했어요. 어떡하나. 맞네. 참담할 정도로 건물이 노후돼 있었다.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린? 방치돼 있는 건물? 이 건물이 지어진 건 1625년. 엄청 오래된 건물이네. 무려 370년이 다 되어가는 오래된 3층 건물이야. 1층은 당구장. 당구장. 2, 3층은 집 없는 사람들의 임시 거처로 쓰이고 있었대. 자,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부부는 굳게 결심했어. 이 건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인수합시다. 그 건물을 사겠다고요? 그렇지. 부부는 평생 벌어온 돈 20만 불을 다 털어서 넣었어. 그리고 1년 후 고생 끝에 마침내 이 건물을 인수하는 데 성공해. 자, 수백 년 전에 지어진 이 허름한 건물. 도대체 이 건물이 뭐길래 부부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? 땅이 좋은가? 땅을 보고 자, 부부가 사들인 낡은 이 건물엔 매우 특별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어.